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대구 경북에서도 180여 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이달 개통을 앞둔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과 동해선 운영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동대구역 매표소에 열차표를 구하려고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상당수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일찌감치 표가 매진됐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은 혹시 표를 구하지 못할까 애가 탑니다. 진짜 큰일 나잖아. 우리도 한 사람도 그거로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상황을 진정되는 나는 무슨 조건이죠. 혹시나 못 갈까봐. 예약했던 표가 취소되면서 표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기차역에서 아기 데리고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습니다. 파업 때문에 기차 시간표가 띄엄띄엄 있어서. 철도 노조 파업 첫날. 대구 경북에서는 KTX 59편을 비롯해 하루 180여 편의 열차가 운행 중단됐습니다. 평소 대비 열차 운행률은 KTX와 일반 열차가 60%대, 화물 열차는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외주와 인력 감축 테이블에 철도 공사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갔다 함께 승리하도록 대구 영연합 지부 279명의 조합원들은 결의하겠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이달 개통하는 대구권 광역철도와 동해선 철도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행 횟수 같은 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개통을 예정대로 좀 진행하는 걸로. 코레일은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